유지연님께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랍스터 한 마리를 쫙 갈라봤지. 올려 먹을 치즈 폭포도 준비했지. 오랜만에 먹는 치즈 폭포 기대돼 홈 사운드. 앙. 와 대박. 냄새. 좋다 좋다. 좋아. 딱 좋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을 거냐면 랍스터 그냥 치즈 폭포 엄청 매운 소스 만들었거든요. 이거 부어서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 부은 다음에 그 위에 치즈 폭포까지 딱 냠냠냠냠 먹을 겁니다. 아 이거 팽이버섯이에요. 팽이버섯. 엄청 크죠. 장난 아니죠. 한 입 드세요. 와, 이야, 갈릭 버터 구이입니다. 여기가 대박이에요, 여기. 맛있어. 엄청 그 고소한 그 버터의 풍미가 쫙 입안 가득 마늘이랑 함께 퍼지는데 씹는 식감은 오도도도도독 하면서 그 약간 엄청 큰 새우를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우 식감인데 얘가 엄청 크기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대박. 준비가 됐어. 저 소리 들리죠? 소리 장난 아니죠? 와 대박. 와 야 아니 미쳤다 이거. 와 대박.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야. 와. 와 진짜 이 맛을 진짜 함께 나누고 싶다. 너무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야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야 이거는 짧지만 엄청 강렬했다. 대박이었다. 야 근데 여러분 이거 랍스타가 끝이 아니에요. 랍스타 하고서는 콕콕 치즈볶이를 여기다가 촥 해가지고 그 위에 치즈퍼퍼 촥 뿌려가지고 먹을 거거든요. 진짜 맛있겠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매운 소스입니다. 요즘 매운 소스가 유행하길래 준비해봤어요. 이 거무틱틱한 거 보이시나요? 진짜 매울 것 같죠? 너무 맛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
맞아. 자, 이거 먹고 설명해 드릴게요. 소스 만들어서 팔고 싶다. 와, 이거 무슨 소스냐면 여러분들 딱 뭐 들어갔는지 들으시면은 맛없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을걸요? 일단 가장 베이스가 양념치킨 소스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닭 소스. 거기 또 뭐가 들어갔냐면 마라 떡볶이 소스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마라 향이 확 나.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고당 살짝 윤기 나게 하려고 이렇게 살짝. 근데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살짝 새콤한 맛이 나는 돈가스 소스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겨. 이거 아까 이거 소스 먹어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것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기 사실 제가 이거 식감 좋게 하려고 여기다가 다양한 채소들을 이렇게 장난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비주얼 장난 아니죠. 양파랑 막 이렇게 해서 삭 넣었어요. 식감 살리려고 뿌려 먹었어야 되네. 버섯도 찍어 먹을 겁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치즈 뽀글뽀글 소리. 치즈가 살아 숨쉬는 소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진짜 와, 미쳤다. 아니 이거를, 이야, 진짜 같이 먹고 싶다. 이거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감동, 진짜. 이거 24,900원에 한 마리에요? 지금 세 입 컷이거든요? 야, 한 입에 8,000원 컷이었어, 지금?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건 뭐 그냥 맛있다 할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내일 애기들 해줘야 되겠다. 진짜 맛있는데. 이제 후식으로 치즈볶이 가자. 치즈볶이. 야,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은 치즈볶이 준비하자. 일단 여기다 잠깐 놓고